여기 오늘 그죠? 그 142페이지에 요 계약법 끝나고 총칙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142페이지에 16번. 142페이지 16번. 자,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이 한번 풀어 오셔야 되는데 그지? 한번 했다고. 자, 16번은 한번 보면 16번은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그지?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을 X 건물을 을 소유 Y 임야와 뭐 하기로 교환하기로 약정했다. 그지? 그럼 어쨌든 요 16번은 뭐다? 교환. 무슨 한? 교환. 그지? 근데 여러분 저번에 교환은 요 X와 Y를 교환하는데 그지? 예를 들면 그지? 요 교환하는데 X는 예를 들면 2억이고 요건 예를 들면 뭐 1억 8천이다 하면은 X는 2억 부동산 주고 요거는 뭐 1억 8천 주면서 얼마? 2천만 원을 뭐 무슨 금? 보충금을 지불해도 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그제? 근데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교환이다, 교환 아니다? 교환이다. 그치? 그게지. 그게 3번. 그 X 건물과 Y 임야 가격이 달라 일정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걸 약정한 때는 요 돈의 보충금은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전체는 때는 뭐다?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그치? 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 전체는 매매냐 교환이냐 물으면 뭐다? 교환.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5번 갑니다. 16번에 5번 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한 개의 물건을 예를 들면 그죠? 자기가 2억 주고 샀지만 상대방에게 고지할 때 3억으로 고지하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2억 주고 산 걸 3억으로 고지해도 뭐다?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기는 이 물건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한다 하면은 가격을 자기가 샀던 것보다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망이 안 되는 것 민법에서 크게 뭐 교환하고 뭐 광고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5번 보면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Y 임야 시가로 고지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16번에 틀린 건 몇 번? 3번. 보충금을 지불해도 전체를 물을 때는 무슨 한? 교환이다. 자, 17번 한매 갑니다. 틀린 거. 1번 틀렸는데 그지? 여러분 환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동시에 하지 않으면 그 환매 등기든 환매 특약이든 유효 무효 무효. 특히 등기법에서 잘 낸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X. 동시에 하지 않는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동시에 하지 않는 한매 특약 등기는 무슨 칸다? 각하. 등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뭐 할 수 없는 사유? 등기할 수.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 굉장히. 무슨 시에? 동시에. 그치?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3번 맞고, 그죠? 자, 그 다음 4번은 가는데, 4번은, 여러분, 그죠? 4번은, 여러분, 환매권, 환지 처분, 다시 무슨 건? 환매권, 환지 처분, 이런 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법정 지상권은 승립하지 않는다 해도 좋다. 다시 무슨 건? 환매권, 또 환지 처분, 환자가 들어가가 있으면 무조건 법정 지상권, 다음에 법정 지상권 한번 할 때 정리한데,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법정 지상권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5번은 환매 대금에는 처음에 할 때 매매 가격 플러스 뭐
계약 비용을 넘을 수 없다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17번에 틀린 건 몇 번? 1번, 그렇지? 그럼 환매성 주로 나오는 거는 요 동시하고 기간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다음 18번 역시 또 교환입니다. 교환에서는 아까 있죠. 항상 한 개의 물건과 다른 적게 물건 가치가 적은 사람은 뭐를 준다? 보충금. 그럼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전체는 여전히 보충금 줘도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하는 거, 그지?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매매도 교환도 매매하고 똑같다. 매수인이 돈 대신에 다른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서로의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무슨 책임진다, 담보 책임진다. 그래서 틀린 것 2번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가 이거 뭐 진다, 그지? 쉽죠, 그죠? 포인트만 알면 쉽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다, 지금. 그 다음 3번 갑니다. 만약에 을이 지금 을의 물건 가격이 작는데 을이 그럼 보충금을 주는데 보충금을 만약에 그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무슨 반? 윗반. 해지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4번 계약 체결 후에 을의 과실로 소실됐다면 됐습니까? 을의 과실로 뭐 됐다면? 소실됐다면 조심한다. 만약 이 물건 가격이 작은 사람이 2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 물건이 소실되었다 하면 어쨌든 2천만 원은 여전히 주고 이 물건 소실된 데에 대해서는 무슨 또로 별도로 책임진다. 그러면 이 물건이 소실되어 갖고 불능이 됐다 하더라도 보충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면 OX? X. 보충금 지급 업무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꼭 짱 중요. 다시, 하나의 물건, 요 보충금 주기로 한 물건이 훼손되어가지고 소실해도 잘못으로 돼도 여전히 보충금은 지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꼭 기억한다고, 4번. 그 다음에 5번. 보충금 지급을 기한을 정하지 않다면 어른 건물. 그럼 자, 기한 정하지 않았으면 요 물건 주면서 물건과 뭐 보충금. 그러면 주기로 한 날짜에 만약에 돈 안 줬다. 뭐를 붙인다? 이자. 그래서 보충금 지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른 건물 인도 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 이자는 가볍게 뭐 한다? 지급. 그치? 똑같다. 그 다음 19번. 역시 항상 가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교환에서는 문제가 보면 교환을 설명하면서 항상 무슨 금하고 같이 나온다? 보충금. 그치? 갑은 X 건물, 을은 Y 토지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 을은 을에게 무슨 금?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뭐 했다? 약정. 그러면 갑은 결국 얼마? 1억 8천과 2억 물건 교환이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2억 채워줘야 되는 건 아니다. 다시 갑은 얼마? 1억짜리 물건과 얼마? 8천. 을은 얼마짜리 물건? 2억. 그지? 이렇게도 오케이만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맞습니까? 예. 틀린 거. 1번 맞다. 1번 무슨 요식? 분류식.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지? 그 다음에 하여튼 보충금을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어려운 거 지금 없죠, 그죠? 예. 어쨌든 물건도 주고 보충금도 주고 같이 해야 된다. 물건은 줘도 보충금 안 주면 무슨 반? 윗반. 그지? 그래서 틀린 것 몇 번? 2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다. 이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갑은 을에게 Y 토지 인도를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건물로 지진으로 뭐 된 경우? 붕괴된 경우. 하면은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거든. 아무 일이 뭐? 없었던 거로.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러면 이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요 3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좋다. X 물건이, 그러면 한쪽 물건이 뭐로? 아까 지진으로 어떻게 훼손됐다 하면 뭐?
요 물건은 줄 필요 없고 여기도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럼 뭐가 없어졌다? 물건. 그치? 꼭 기억한다고 3번 체크해놓고 됐습니까? 갑의 물건이 뭐 됐다? 지진으로 붕괴됐다.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러면 이제 을 갑은 을에게 Y 토지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Y 대신에 거기에 뭐 집어넣으면 되노? 대금 집어넣으면 된다. Y 건물 대신에 뭐 대금 청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Y 건물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꼭 기억한다. 어? 다시 어떻게 했던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Y 물건 달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X 건물이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면 을은 계약을 무슨 죄? 해제. 그 다음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은 무슨 회복? 원상회복은 무슨 이행? 동시행 하는 거. 그래서 요 19번에는 포인트가 몇 번이고? 3번 꼭 기억한다. 그지? 몇 번? 3번. 그 다음 4번은 X 건물에 대해서 설정된 저당권에 아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이건 무슨 책임? 빨리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자, 그 다음 20번 갑니다. 똑같죠? 지금 교환인데 전부 다 교환에서는 무슨 금 항상 교환 자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금하고 같이 나온다? 보충금. 자, 그러면 20번 보면 갑은 X 건물을, 을은 뭐, Y 토지, X, Y, 그냥, 교환하기로 하면서 가격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뭐, 이행 인수하기로 뭐 했다? 약정. 그럼 어느 물건이 훨씬 가격이 크다? Y가 크다란 말이죠. Y가 크고 X는 뭐다? 가격이 적다. 그러면 이제, X 적은 물건 주고 Y 토지 가져오는데 Y 토지에 무슨 건 설정된 거? 저당권. 예를 들면 X는 지금 얼마? X는 예를 들면 1억. Y는 얼마? 8천인데 아니 Y는 1억 2천인데 예를 들면 Y는 얼마? 1억 2천인데 그러면 X는 얼마 줘야 얼마? X는 얼마 보충금 줘야 되노? 2천. 근데 보충금 안 주고 여기에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얼마? 2천을 누가 갚기로? X가 갚기로 했단 말이에요. 갑이 되겠습니까? Y 물건 얼마? 1억 2천. 예를 들면 X 얼마? 1억. 그러면 요 얼마 줘야 되는데? 2천 줘야 되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얼마 설정되어 있다? 2천. 2천을 누가 갚기로? X가 갚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자, 옳은 것도 했죠. 그럼 어쨌든 X 물건이 뭐 됐다? 멸실됐다.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뭐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험 부담 법리는 뭐 적용된다.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 소유권 을에게 이전하면 됐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의무 한 것이 된다. 그럼 여기는 어쨌든 X는 뭐 1억짜리 물건만 주면은 뭐 자기는 뭐 이행한 게 되잖아. 그죠? 요 돈은 2천은 언제 갚으면 되노? 나중에. 무슨 중에? 나중에. 무슨 기가 돼야? 이행기에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X는 물건만 주면 뭐 한 거 된다? 이행한 것이 된다. 그래서 2번 맞다. 그 다음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서로가 뭐 책임진다. 그럼 갑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피담보 채무을 변제했다더라도 을은 교환계약을 뭐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가격을 고지하여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라 약정해도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약간 Y가 그 물건 가격을 뭐 높게 제시해도 그럼 무슨 행위? 불법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교환에서 나오면 항상 이제 문제 유형을 보니까 교환에서 나오면 무슨 금하고 같이 나온다? 보충금. 그치?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양쪽 중 어느 하나가 아까 뭐 불능이 됐다. 잘못 없이 불능이 됐다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하겠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갑니다.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 하면 몇 번입니까? 2번. 계약해지권. 양쪽 중 누가 위반하면 뭐, 임대인이 위반하면 임차인이 해지, 임차인이 위반하면 임대인이 해지, 그지? 양쪽 다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몇 번? 2번. 1번은 누가 행사하는 거? 임차인. 3번도 보증금 달라. 이건 뭐? 임차인. 비용산청권 요건 뭐? 임차인. 사세요 하는 것도 누구? 임차인. 그래서 그러면 1, 3, 4, 5는 전부 다 누가 행사하는 거? 임차인. 그럼 해지권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2번 이런 거 잘 냅니다. 1번 이런 거는, 1번 이런 거는 이거는 뭐 내가 전체적인 기본 내 소양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걸 가지고 문제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갑니다. 일시 사용, 이런 거 잘 냅니다. 2번 잘 내는데, 여러분 일시 사용에도 인정하는 것 하면 뭐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뭐 주세요? 비용 기억. 그 다음 정액이라든가 사세요 이런 거는 뭐다? 일시 사용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올려주세요 하고 부속물 매수 이거는 일시 사용에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일시 사용에 인정되는 것도 어떤 게 있노? 요 비용 말고 동의 없이 양도 전대 이런 거.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 이런 건 일시 사용에도 적용한다. 일시 사용에 적용되는 거 비용, 그 다음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그럼 또 몇 기? 2기 하면 위반. 몇 기? 2기 하면 뭐? 위반. 그 세 개는 무슨 사용에도 적용한다? 일시 사용에도 적용한다. 그치? 그런 거.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옳은 거. 1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필요비. 필요는 뭐? 즉시 해야지. 종료시 하면 안 된다. 필요비 하면 뭐? 즉시. 종료시는 무슨 비? 유익비. 그럼 필요비는 다른 말로? 저번에 했죠? 보존, 수리, 수선, 유지. 다시 필요비는 다른 말로 보존, 수리, 수선, 유지. 참 그런 말 바꾸는 거 자꾸 연습. 그 다음 필요비는 또 뭐 지출 즉시 다른 말로 필요비는 지출 즉시인데 기간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중에?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필요비는 뭐 지출 즉시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말로 기간 중에,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1번 틀리고 2번 매수 청구는 항상 뭐 종료 시에, 무슨 시에? 종료 시에. 종료 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미치겠죠? 잠이 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수업시간에 안 했는데, 여러분, 갑 토지를 어리장기간 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건물 지었거든? 그럼 요, 어리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그럼 어른 건물 소유자면서 토지에 대한 무슨 차이? 임차인인데, 을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은, 요,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 과 같은 일석이죠. 무슨 이죠? 일석. 그러면 자,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를 빌려가지고 임차인이 그게 뭘 지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 몇 개의 기능을 한다? 두 개.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와 보존 등기와 토지 무슨 차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예? 1승 몇 조? 2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요, 그러면 요, 그다음부터는 뭐, 뭐가 바뀌어도 토지 임대차 등기되어 있으니까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토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자, 근데 요 임대차 등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건물이 있는 동안에만 인정한다. 기간 전이라 하더라도 요 건물이 뭐 되면은 멸실하면은 요 임대차 등기는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차 등기한 거하고 똑같다? 임대차.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그치? 그거. 그래서 3번. 임대차 등기 안 하더라도, 3번. 무슨 차 등기 안 하더라도 임대, 그 임차인이 지상 건물의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은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 3번.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칙은 여러분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뭐 임차인이 계약 갱신합시다 먼저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그럼 계약 갱신합시다 이거 청구 없이 막바로 사세요는 할 수 없다. 자, 그러나 자 요거 갑 토지에 소유를 목적한 토지인데 건물이 존재하는데 요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는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세요 해갖고 매달 6월 땡됐다는 말은 임대인이 이미 나는 갱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임대인이 해지해가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해지로 해서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는 임차인은 이런 경우는 계약 갱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임대인이 갱신 안 하겠다 하는 걸 표시했잖아요. 왜? 기간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세요 한다는 말은 자기가 갱신할 생각도 없고 나가세요 하고 매달이 지나면 6월 하면 이런 경우는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무슨 청구 없이? 계약 갱신 청구 없이. 그냥 기간이 만료되고 현존하면은 계약 갱신 청구 후에 뭐 하세요? 사세요. 근데 누가 해지해가지고 임대인이 해지해가지고 끝난 경우는 임차인은 막바로 사세요 할 때 무슨 청구 없이? 갱신 청구 없이. 그치? 그래서 4번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 없이는 사세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건 그냥 만료됐을 때다. 근데 기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해지? 임대인이 해지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 없이 사세요고 그냥 일반적인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는 먼저 무슨 청구하고 계약 갱신 청구하고 뭐 하세요? 사세요.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4번은 그냥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무슨 청구 후에? 갱신 청구 후에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없이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겠습니까? 두 개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 묵시적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고 고고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매달 1월 하는 거. 그래서 5번도 틀리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자, 토지 빌려가지고 뭘 지었다? 건물. 토지, 비워줄 수 없는 토지 임대차죠, 그지? 그럼 요거는, 아까, 토지 빌려가 건물 지었다. 무슨 빨 하지 않았을 때, 윗반 하지 않았을 때, 아까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 일단 갱신 청구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그러나 무슨 빤? 위반한 경우는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계약 갱신도 없고 위반하면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러면 또 이런 지상물 매수는 까다롭다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시간에 한 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인데 1번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고 무슨 반 윗반 차임 연체 무슨 반 윗반 해지한 경우는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는 해지 통고. 자,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아까 해지 통고한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재밌죠? 예.
자, 그럼 대항력을 갖춘 임차,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뭐한 후, 소멸한 후 끊고,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뭐, 양도한 경우는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물건의 소유자, 현재 건물의 무슨 자라야 소유자만이 사세요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갑이 임차인인데, 갑이 건물을 누가에게? 죄송합니다. 뭐가 바뀌었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바뀌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많이. 그러면 현재 토지 소유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4번 다시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대항력을 갖춘 갑의 무슨 건이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뭐한 경우? 소멸한 경우 후 끊고 누가? 을이 X 토지를 뭐 병에게 뭐한 경우? 양도한 경우 됐습니까? 병에게 뭐한 경우? 양도한 경우 갑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잖아, 그지? 자꾸만, 현재 뭐? 현재 소유자. 무슨 소유자? 현재 소유자. 갑자기 저거, 갑자기 그죠? 잠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어리 갑에게 사세요 할 수 있는데 소멸 후에 누가, 뭐가 바뀌었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네? 뭐? 누가? 어른 누구에게? 누구에게? 병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갑을병이 바뀌었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누가? 요건 건물이 누구고? 갑. 요건 토지는 누구? 을. 뭐가 바뀌었네? 병이 바뀌었네.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지? 항상 간단하게 그럼 요거 규칙. 행사 당시의 무슨 사? 토지 소유자. 다시 뭐? 행사 당시의 뭐? 토지 소유자. 다시 무슨 당시? 그러면 땡 만료되고 난 뒤에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무조건 무슨 당시? 행사 당시의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는 누구? 빨리 병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에, 요 건물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사세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럼 사세요 하고, 그럼 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대금과 요건 건물 소유권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그럼 요 임차인은 건물 저당권 뭐 해서, 말소해서 깨끗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도 사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저당.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요걸 뭐해서 빨리 사세요 하면서 요건 뭐해서 말소해서 깨끗한 소유권과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그지? 잠깐 하면서 또 착각할 때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사세요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뭐 만료 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행사 당시의 소유자에게 무조건 사세요 할 수 있다. 무슨 대인이 아니어도 임대인이 아니어도 행사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요거 하는데 자, 근데 요 을 토지에 여기 을 토지고 갑이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갑이 다른 제3자 토지와 걸쳐 있게 이게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지. 뭐하게? 그럼
그럼 요 을이 임대인이고 요건 무슨 차인인데 임차인. 그럼 요 요거 잘 나온다 팔래. 다른 제3자 토지와 걸쳐 있는 게 요 건물은 어떻게 하냐? 사세요를. 임대인에게 전체 사세요 할 수 없고. 무슨 채? 전체는 사세요 할 수 없고. 요게 을 토지에 있는 건물이 무슨 소유? 구분 소유가 돼,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 소유가 되면 구분 요금만 무슨 세요? 사세요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무슨 소유가 안 되면은, 구분 소유가 안 되면 전부 사세요는 행사할 수 없다. 구분 소유가 되면은 구분되는 부분만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고, 전부는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무슨 소유가 안 되면은, 구분 소유가 안 되면은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구분 소유가 되면은 요금만 누구한테만, 을에게만 사세요.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처럼, 아파트처럼 나눠지면 이게 구분 지금 되어가지고 있으면 임차인이 누구한테? 요 임대인에게 자기 토지에 있는 것만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고 전부는 사세요 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뭐 안 되면은, 구분 소유가 안 되면은 무슨 세요? 사세요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그러네요. 제3자는 지금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꺼지면 내려나지 말고 되겠습니까? 네.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다. 제3자는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사세요 자식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별도로 챙기는 거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그 다음 임차인의 무슨 물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오른 것. 1번 맞다. 무슨 비? 유익비. 무슨 시? 종료시. 그냥 필요비 유익비 나오면 항상 요 적신, 지출 적신지 종료신지 구분해야 돼. 그것만 조심한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부속물이 되려면 2번 틀렸죠? 어디에 줄치노?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하면 그건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안 되고 무슨 비? 익비.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세 개.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다시 뭐?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 세 개는 원칙적으로 강행규정.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강행규정. 다시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럼 배제하는, 그럼, 사세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럼 원칙적으로 뭐 항상 예외일 때 있잖아요. 어떤 경우? 파격적으로 저렴. 다시 뭐?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 또 뭐 기간을 무슨 기간? 장기간 해가지고 투한 자본을 해소해 볼 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뭐 인정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 그런 경우는 그대로 말아 유효. 그런 말이 없으면 배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일시사용. 아까 일시사용에서는 사세요 있다 없다? 없다. 일시사용이도 인정하는 것 대라. 비용 이기 양도 전대 금지. 다시 뭐? 비용 이기 양도 전대 금지. 그거는 일시 사용에도 적용한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요거 저번에 유치권 할 때도 했는데,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어?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 빨리? 유치권.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그지? 근데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무슨 권 행사하지 않고,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매달 안에 돌려받아야 6월 하는 거. 매달 6월. 그래서 임대인이 반환 받은 날로부터 매달 안에 6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원래는 이게 5번처럼 옳은 것 이게 어렵다. 뭐 한 거? 옳은 것. 틀린 거를 한 개만 딱 찾으면 되거든. 자, 그럼 6번 갑니다. 갑은 역시 여러분 그죠? 우리 비워줄 수 없는 토지인데, 자, 토지 빌려가지고 뭘 지었다? 건물. 그거 잘 나오잖아, 그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 Y 건물을 신청하고 보존 등기 마쳤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존 등기,
토지 임대차에가 건물 지어가 보존 등기하면 1승 몇 조? 2조. 그치? 그거. 기간은 만료하였으나 을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갑은 뭐 하세요? 자, 만료 갱신 원하지 않으면 뭐 하세요? 사세요. 있다. 맞죠? 예. 몇 기? 2기. 무슨 반? 윗반.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됐습니까? 뭐 한 경우? 적법. 그럼 자, 여러분 자, 요. 사세요 했단 말이지. 그럼 사세요, 요 사세요 하면은 임대인 사야 되잖아요. 매매 계약 승인하잖아요. 그러면 요 임차인의 건물 등기와 토지 소유자의 건물 대금은 무슨 이행? 동시행. 동시행은 뭐에 대한 동시행이고? 건물에 대한 동시행이지. 토지하고는 관계없다. 그럼 다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이전 등기와 건물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 뭐에 대한 동시행? 건물. 그러면 여전히 토지 계속 이 건물 대금 건물 대금 주기 전까지는 이전 등기하고 건물 대금 주기 전까지는 계속 건물에 대한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 동시행은 뭐에 대한 동시행? 빨리 건물. 토지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토지 사용료는 계속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거 끝날 때까지. 그거 조심. 3번 짱 중요. 핵심 단어 찾아라. 핵심 단어는 요거 뭐 건물 부지 하면 뭐 토지 사용료는 여전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래서 그 3번은 틀렸다. 일반적인 동시행은 사용료 줍니까, 안 줍니까? 일반적으로 동시행은 사용료 안 주잖아요. 그제? 근데 이거는 동시행은 어디에 대한 동시행? 건물에 대한 동시행이지 토지에 대한 동시행이 아니거든. 그럼 건물에 대한 법률 관계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건물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짱 중요. 그럼 거기 핵심 단어는 건물 부지, 그걸 다른 말로 뭐, 토지. 임료 상대는 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좀 어렵다, 그거. 그래서 자, 동시행은 뭐에 대한 동시행? 건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갑이 Y 건물을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소유권을 뭐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어떻게 한다? 이전한다. 그 다음 그래서 갑이 임차인입니다. 무슨 차인? 갑이 임차인인데 그 임차인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이 넘어가면은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토지 임차권도 무슨 게 함께 취득한다. 그 다음 5번 갑이 을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뭐한 경우? 양도한 경우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요거는 뭐다? 건물은 자기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지만 5번 짱 중요. 5번의 핵심 단어 조금 어려운 미세한 건데 토지 임차권이다. 토지 임차권. 토지 임차권은 동의 없이 이전받았다. 뭐 없이? 동의 없이 이전받았다.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럼 임차인은 누굽니까? 빨리 5번. 갑이지. 임차인은 갑이죠. 근데 그 건물은 지금 건물은 갑 거지만 건물은 갑건이만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죠? 여러분 임대차 등기대에서도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뭐 없이는? 동의 없이 양도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 뭐 건물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지만 토지 임차권은 임대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야지. 그래서 여기는 임차권이다. 임차권. 그래서 건물 이전받은 양수인은 토지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짱 중요. 임차권만 생각한다. 임차권. 동의 없이 이전받은 사람은 임대인, 토지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설명 중 옳은 것.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에 보니까 뭐가 많노 여기서는.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거 가지고 내고 그 다음 또 뭐 수업시간에 늘 한 거 있잖아요. 저번주에 그 한 거 있잖아요. 우리 한 거 하면 뭐 없이 뭐 동의 없이 동의를 얻어서 뭐 전대 동의 없이 얻어서 전대하면 몇 개? 네 개. 비용, 임차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그럼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더라도 전착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하고 동의 없이 전대하면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그런 거 가지내지. 그러면 비워줄 수 없는 토지 임대차는 뭐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비워줄 수 있다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지? 그거 하고 기본적인 아까 비용. 비용은 원칙 누가 부담하노? 임대인. 그러나 뭐 임차인이 들어갔다 필요비 지출 적시 유피 종료 시. 그럼 비업시어시엇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사수한 것은 누가 부담한다? 처음부터 임차인. 그러나 뭐 비용은 임의 규정이지만 임차인 부담하고 임대인은 부담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 원상 복구, 원상 회복이지만 됐습니까? 예. 그러면 비용은 임차인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청구 못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 있죠. 비용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 그러나 대규모 수선은 다시 뭐 대규모 수선은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뭐 그런 거지. 쭉 보면 다 하고 나서 안에 내용이 뭔가. 그지? 그 다음 교환에서는 항상 교환과 함께 무슨 금 같이 나왔네? 보충금. 그치. 그게 이제 기출 문제야. 공부하는 방, 지금 그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다시. 7번. 지상물 매수. 여러분. 부속물은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지만, 요 지상물 매수는 뭐 동의 매수와 관계 없이,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 없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7번 묶고 있는 걸 무슨 물 매수고? 지상물 매수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OX? X. 그지? 그 다음 임차인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뭐 한 경우? 이전한 경우. 됐습니까? 타인에게 뭐한 경우?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건물 소유자가 사세요 할 수 있다. 무슨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사세요. 무슨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그 다음 또 사세요 대상은 누구? 빨리. 토지 소유자. 행사 당시에 뭐 토지 소유자. 꼭 임대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그지?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면 맞습니까? 예. 다시 무슨 소유자? 건물 사세요는 누가 행사한다? 행사 당시에 건물 무슨 사? 소유자. 그 다음 상대방은 무슨 소유자? 행사 당시에 뭐? 토지 소유자. 그치?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지. 책이 없어도.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계약 원칙적으로 여러분 핵심 단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갱신 청구 없이 사세요 할 수는 없다. 원칙은 뭐 계약갱신 청구 후에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그러나 누가 해지한 경우는 기간 안 정했을 때 누가 해지한 경우 빨리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는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일 때는 갱신 청구하지 않고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자, 기간 정함이 없어가지고 소멸했다는 말은 임대인이 자기가 나가세요 해가지고 매들 땡 6월 땡 해서 그런 경우는 이미 임대인이 자기가 갱신할 생각이 없다는 걸 표시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막바로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는 없다가 아니고 뭐 그래서 4번은 좀 더 이제 설명을 붙이면 무슨 청구 없이? 갱신 청구 없이 사세요 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청구 없이.
중요하다. 무슨 템, 지금 무슨 템 설명하고 있노? 시스템. 그 다음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로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면 뭐, 아까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 된 거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 무슨 규정? 가인 규정.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나, 아까 뭐, 파격적으로 저렴, 기간을 무슨 기간? 장기간.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쉴 때 다 되어 갑니다. 조금만 참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기간 만료와 동시에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틀린 거. 여러분, 만약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보증금이 이행하지 않으나 하면 보증금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명도는 뭐?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이행? 동시행. 을이 동시행 항변권에 의하여 사용 수익하는 경우, 자,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에 의하여 뭐 하는 경우?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그래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 을이 동시행에 가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실질적 얻은 이익이 있으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어떻게 한다? 반환. 되겠습니까? 부당이득 뭐한다? 반환. 그 다음 갑의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해서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그 후 재차 제공 없이 요거 동시행 주장한다. 무슨 차 제공 없이? 재차 제공 없이 명도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짱 중요. 이건 동시행 묶고 있는 거다. 제공하여 있음에도 명도하지 않는 경우 하면은 어른 무슨 지체 빠져있다? 빨리 수령지체. 수령지체 빠져있다 하더라도 재차 제공 없이 또 청구하면 어른 여전히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리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은 갑의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빨리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무슨 자이면은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8번은 제목 붙이면 어떻게 되노? 무슨 이행에 관한 문제다? 임대차에서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에? 다섯 개만 하고 신, 네 개만, 다섯 개만 하고 신다. 자, 그 다음. 임차인 어른 나오면 갑을 병으로 난다. 임차인 나오면 임대인은 누구? 갑. 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병과 무슨 차 맺고 전대차 갑을 병 갑은 무슨 대인? 임대인 을은 뭐? 임차인 병은 뭐? 전차인 인도해 주겠다 옳은 거 핵심 단어 뭐 없이? 동의 없이 그럼 갑을 병 줄 세우면 된다 갑과 을 사이에 합의로 임대차 종료하더라도 병은 전차인은 갑에게 뭐?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동의 핵심 단어 본문에 빨리 어대 동그라미 해야 되겠노?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병은 전차인입니다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갑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차임을 갑에게 직접 줘야 된다 아니죠 아,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차임은 누구한테 줘야? 임차인, 을. 그 다음에 3번 틀렸다. 해설해라. 아, 맞다. 3번 맞다. 3번 맞다. 어떻게 하노? 손해배상 동의 없이 전대에 나왔을 때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뭐?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핵심 단어 뭐?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하면 뭐 하지 않았다? 해지하지 않았다. 뭐,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해지하지 않았다. 뭘 받고 있으니까? 차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3번. 4번.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끊고, 무슨 통고로? 해지, 병은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뭐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어는 뭐고? 갑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 전차인은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갑. 오히려 누가 더 약점이 많습니까? 전차인. 뭐 없이, 동의 없이 전차인이기 때문에. 그럼 전대차가 종료하면은 병은 전차물 사용피행위로의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것을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노? 위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차인은 위반한 게 아니지만 누가 위반했다 지금? 임차인이. 임차인이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무슨 반에 걸려있네 지금? 위반. 그래서 전차인은 사세요 할 수 없다. 무슨 반? 윗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했기 때문에. 누구는 위반 안 해도? 전차인은 위반 안 해도 누가 위반했다 지금? 임차인이 뭐 없이? 동의 없이. 그 다음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전차인은 사세요 할 수 없다. 큰 거 자꾸만 아까 조직적이고 체계인 거 시스템 파악하려고 노력해, 자꾸만 안 보고, 그 머리 속에 그림 그리면서.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또 동의 없이 전대했다. 갑을병. 그럼 9번, 10번 똑같다.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1번, 맞다.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위반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고, 어른 병이 인도하여 병을 사용 수익 활동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건 빨리 읽어야 되죠. 기본적인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을과 병사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지 안 하면은 소멸 안 하잖아, 그지? 그다음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불법적으로 차임 상대에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존속하는 한 동안 고 줄치고 뭐 하지 않았다? 해지하지 않았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근데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쓰게 못하는데 건물 임대차에서 무슨 임대차에서? 건물 임대차 건물의 뭐 소부분은 다시 뭐 건물의 뭐 소부분은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 사용하게 한 경우 건물 임대차입니다. 핵심 단어 건물의 소부분. 넌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지.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무슨 임대차기 때문에 그렇다? 건물 임대차에서만 예외적으로, 그지? 자, 갑니다. 11번. 동의를 얻어 전대했습니다. 갑을병.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줬다. 옳은 것. 그럼, 자, 그러면 만약에 병은 누구한테 차임 줍니까? 갑. 갑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갑니다. 기억. 갑과 을 사이에 합의로 종료되어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 동그라미 탁 해놔야 되겠죠. 그죠? 맨 끝에. 요런 거 나왔을 때는 무조건. 2번. 2번. 전대차 종료 시 끊고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누구에게?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을의 동의를 얻어서 산 거는 갑에게 사세요 할 수 없다.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빨리. 갑의 동의거나 갑으로부터 산 물건이라야 사세요 할 수 있다. 근데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요 줄친다.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은 갑하고 관계 없다. 다시 누구의 물건이라야 사세요 할 수 있다. 갑으로부터 산 물건이나 갑의 뭐를 얻어서? 동의. 그럼 또 하나 좀 더 심도 깊게 하면은 을이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착시키거나 갑으로 산 물건을 다시 누구한테 이전했다면 전차인 병에게 이전했다면 병도 갑에게 사세요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뭐 갑하고 관계없이 단순히 누구의 동의만 얻었다. 을의 동의만 얻은 경우는 갑에게 사세요 할 수 없다.
좀 어렵다 이거는. 어디에다 줄쳐야 되겠노? 어느 동일로도 부성한 물건 매수는 안 된다. 가볍게 사세요.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X. 그 다음 D가 갑니다. 임대차와 전대차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가볍게 짚든 뭐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는 뭐 한다? 면한다. 원칙은 누구한테 주고? 을한테 주고 을이 가맹에 주고 이러거든. 다시 병은 원칙 누구한테 명도해야 되노? 을에게. 을은 누구에게? 가맹에. 이런데 처음부터 병이 가맹에 줬다 그러면 을에게 주는 의무 뭐 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그럼 니은 디가 틀리고 열 몇 개 연체? 2기 하여 해지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반? 위반. 무슨 반? 위반.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로 임의로 갑과 을 사이에 끝냈다. 병의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갑은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반? 윗반으로 소멸한 경우. 무슨 반? 윗반으로 소멸한 경우는 갑은 전차인에게 뭐 통지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기억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뭐 리얼.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동의 없이. 동의 없이가 주로 잘 나요. 지금 요거 9번, 10번 다 뭐 없이? 동의 없이. 12번 뭐 없이? 동의 없이. 11번은 뭐? 동의. 그럼 지금 동의는 몇 개? 한 개. 동의 없이 몇 개? 세 개. 틀린 것인데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 2번 틀렸다. 2번 핵심 단어 계약은 하면 무조건 뭐? 유효. 유동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는 딱 세 개밖에 없다.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하다. 다시,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하다. 무효. 다시, 무권대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나중에 권리자의 뭐를 받으면, 추인을 받으면 뭐 해서 무권대리 추인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가 세 개밖에 없다. 유동적 무효는. 그 다음 또 저번에 얘기했잖아. 무조건 계약은 나오면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의사무능력, 탈법행위, 아니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동의 없이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 함께 경영하고 있다면 양도는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 배신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임차인은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그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쓰게 하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본단 말이지. 근데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해가지고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항.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뭐 배우자에게 양도했다. 그런 경우는 배신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양도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 이게. 해지할 수 없다. 그다음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뭐 했다면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5번 조금 어렵죠. 5번은 자 그러면 이거 빨리 양도할 당시에 됐습니까? 채권은 자기 거 자기 거 책임진다. 누구 거? 자기 핵심 단어 동의 을 받아. 뭐 받아? 동의 받아. 동의한 때는 자기 각자 것 책임진다. 양수인이 앞에 연체된 차임 채무 승계하지 않는다. 뭐 받아? 동의 받아 양도한 경우는 각자 것 뭐 진다? 책임진다. 다시 뭐 받아?
동의받아 양도한 경우는 앞에 연체된 차임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각자 끝 책임진다. 자, 13번. 13번. 짱 중요, 잘 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한 것 하면 뭐?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한 것 하면 뭐? 임차인이 불리하더라도 유효한 것 하면 뭐? 임차인이 불리하더라도 유효한 것 하면 뭐? 비용. 무슨요? 비용.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어? 뭐? 비용. 또. 양도 전대 금지. 뭐, 무슨 금지? 양도 전대 금지. 잘 낸다, 요거. 임차인에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거 하면 요 비용하고 또 뭐, 양도 전대 금지. 그럼 양도 전대는 처음부터 금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거 해서 같이 잘 나온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5번. 기간 약정은 임대차 해지 통고인데, 임대인이 나가세요 하면 매달 6월. 그런데 6월인데 그건 누구는 원치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그 6월보다 짧게 하는 약정하면 무효. 매달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되겠습니까? 네. 주로 잘 내는 건 아까 요 임차인이 불리하더라도 유한 것, 비용하고, 그 다음 양도, 전대, 금지. 잠깐 쉬었다가 총칙 들어갑니다.